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제가 돌나물 김치를 담았습니다. 돌나물을 한 보따리 충주 니도트에서 뒷산에서 따왔어요. 한 봉지 같이 산책하다 하고 내려오는 길에 땄는데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봉다리 에다가 한 봉지 따왔는데 아주 실컷 먹고 있습니다. 돌나물 김치 참 맛있죠. 그리고 건강에도 좋고 아주 구멍난 뼈도 아주 그냥 메꿔주는 그런 최고의 효능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돌미나리 제가 집 뒤에서 심은 거딴 거고요. 저거를 넣었더니 향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거 풀국을 쌀 가루 갈아서 제가 하면서 마늘을 한 큰술을 넣고 제가 했는데 영양가가 훨씬 극대화 되거든요. 끓이면 그래서 한 숟갈 넣고 믹서기에다가 양파하고 또 마늘 한 대게 넣고 갈아서 이제 그거는 이제 밭에서 하는데 이거 고추는 반으로 갈라서 수저를 이렇게 씨를 갉아내고 채를 썰어서 준비하고 오이는 좀 도톰하게 써시면 좋아요. 얇게 써면은 물러지니까. 저 케일은요 있어서 제가 넣었어요. 안 넣어도 돼요, 여러분. 있으면 넣으면 좋고요. 그래서 저거를 양파랑 이제 마늘이랑 이거 이렇게 넣고 갈은 것을 이제 저기다가 체에다가 걸러서 하면 깔끔하고 개운하니까 저렇게 걸러서 해주면 좋아요. 갈아서 뭐 갈기 싫다 그러면 뭐 잘게 채 썰어서 넣으면 되고요. 저렇게 해서 다 썰어놓고 준비해놓고 이제 효소랑 액젓이랑 다 넣어서 양념 레시피에 써놓은 거 있죠. 다 넣어가지고 소스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저렇게 통에다가 켜켜로 담는 거예요. 다 절구지 않아요. 무도 안 절구고 다안 절고요. 소금하고 다 아까 액젓하고 소금도 조금 넣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간을 해서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저렇게 부으면 돼요. 그 청양고추를 저렇게 채 썰어서 하니까 보기도 좋고 참 좋죠. 그런데 저기다가 돌미나리 제가 넣거든요. 돌미나리하고 큰 돌미나리 또 제가 이제 한 박스를 선물 받아갖고 그것도 한줌 넣고 했는데 이렇게 오이 넣고 간을 맞춰서 해놨다가 하루 지난 후에 이제 실온에 뒀다가 하루 지난 후에 먹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정말 너무 맛있어요. 저게 돌미나리잖아요. 와, 진짜, 진짜, 돌미나리 여러분, 키워보세요. 제가, 돌미나리 심어서 키우는 거 제가 올렸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돌미나리 유튜브에서 하면 다 나와요. 그리고 뭐, 이 아래 더보기에도 나오고, 정말 재밌습니다. 지금도 이쁘게 자라고 있는데요. 푸덩푸덩해요. 작년 봄부터, 이 돌미나리 많은 그, 외곽지에 가면 스키로 가갖고 보면 많이 난데 막 냇가이고 뭐 어디고 있는데 있어요. 다니다 보면 그걸 뿌리를 캐와가지고 심어 놓으면 해년마다 먹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먹으니까 어머 너무 맛있어요. 그래갖고 한 보태기씩 저렇게 담아가지고 이건 왕팁입니다. 이 돌미나리하고 식초하고 찰떡궁합이래요. 꼭 돌미나리에는 식초가 들어가야 된대요. 이 냉국에도 물김치에도 넣어야 되는데 통에다 넣지 마시고 이렇게 먹을 때이 대접에다가 용기에다가 1인분씩 담은 뒤에 거기다가 한 반스푼 정도 넣어서 타서 드시면 정말 정말 영양 효과도 좋아지고 맛도 아주 기가 막히죠. 그렇게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 맛있어요. 제가 그걸 배웠거든요. 그거 최고 왕팁이에요. 끝까지 안 보신 분들은 이 왕팁을 못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보셔야
복을 받습니다. 하하하하. 여러분은 대복을 받았습니다. 행운이 올 겁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정호 강사와 함께 하시면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이 펼쳐집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